엄마에게 뒤늦게 배달된 오래된 편지. 중학생 시절에 엄마에게 쓴 편지라고요? 옛날 엄마의 자격증 라이벌이 쓴 거래. 그때 크게 싸우고 못 만났다고 엄마는 후회하시네. 그렇다면 가봇! 우리가 과거로 가보자! 과거의 엄마에게 직접 편지를 전하는 거야. 가봇과 함께하는 엄마를 만나는 시간 여행이다! 헬로 가봇 다음 이야기! 오래된 편지가 왔어요. 다음화도 다 같이 헬로